안녕하세요, 토백이입니다. 예, 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도라지나 하수구 잔디를 보러 왔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지금 상당히 좀 높은 고도, 자 이렇게 험준한 산악지대인데 또 여기에 도라지 싹대가 네 개인데 지금 저 위에 하나 빠져 있고 지금 보이는 게한 10개 정도 보입니다. 자, 이게 어디서 빠졌을까요? 여 어디 있을 텐데, 자, 싹들을 보면은 굉장히 실하게 보입니다. 자, 도라지 이파리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리고 또 햇빛이 많은 자리라 일부 좀 싹대 잎이 좀 빠지고 싹대가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 있는 모습인데 이런 걸잘볼줄 알아야 됩니다. 이게 이 자리는 좀 쉽지만 낙엽이라든가 부엽이 있는 자리는 잘안 보입니다. 자, 오늘 또 기대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 하루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 백수호가 이렇게 보입니다. 절벽 위에. 위에 딱대는 부러져서 날아가고. 지금 이 자리는 도라지가 지금 아주 많은데, 직각 절벽이라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, 차분히 또 나중에 기회를 보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어제에 의해서 생자리에서 이렇게 멋진 지금 도라지랑 백수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싹대에 비해서는 엄청 세력이 좋게 보입니다. 또 환경이 이렇게 흙이 조금 모아지는 자리라 좀더 밑에 모습이 좀 궁금한데 이걸 한번 밑을 보고 크기가 크고 나이가 무궁무진 모시고 아니면 패스를 하겠습니다. 여기는 도라지 자원이 아주 많은 자리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그좀전 영상은 그게 싹대가 빠졌는데 이것 같습니다. 저자 이렇게 상당히 좀 실하게 보이는데 이 깔대숲에 들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. 이게 이런 자리는 절묘한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그 핀트가 안 맞아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. 자,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실한 벽돌처럼 보이는데 환경이 글쎄요 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. 나이는 물론 많이 먹었겠지만 이런 것들은 환경이 약초도 태생이 환경이 좋은 자리에서 씨가 발화가 돼가지고 커야 몸뚱아리도 큽니다. 이렇게 좀 척박한 환경에서는 한뭐 50년씩, 70년씩 묵어도 그 밑에 크기가 크지를 않습니다. 자, 여기에 있는 모습인데, 자,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이것도 지금 싹대가 빠졌는데요. 이것도 영상을 지금 한번 싹대가 지금 빠졌습니다. 여 어디에 있긴 있는데 자 이렇게 끝을 보면은 좀더 길게 어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더 이렇게 이런 자리 위에가 있으면은 좀더클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밑에 모습을 안 봤기 때문에 밑에 모습을 한번 보면은 영상을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풀이 좀 많은 자리라 도라지 싹대가 분명히 망가졌을 거라 하고 자세히 보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입니다.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게 보이겠습니까? 자 제가 지금 치워놓으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. 여기에 도라지 새순 한번 보세요. 벌써 많이 움직였습니다. 자 이게 도라지 새순인데 자 여기도 하나 지금 있습니다. 이것도 제가 좀 보고 좀 크기가 좀 크고 그러면은 모시고 아니면 패스를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도라지 싹대들이 지금 제법 많이 한 몇십 개가 지금 빠져 있고 어디가 있는지를 모릅니다. 하지만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도 또 지금 보니까 삼부초도 좀 있습니다. 이렇게 도라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고 나이가 벌써 이게 지금 많이 묵었습니다. 여기도 좀 새순이 지금 두방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은 한번 더 보고 나이는 벌써 지금 먹었습니다. 먹었기 때문에 하지만 크기가 지금 이 자리는
조금 더 낮고, 제가 이렇게 지금 한 뿌리 보셨습니다. 한 뿌리가 아니고 두 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인데, 자, 이렇게, 영상 찍기가 아주 힘든 자리라, 캐는 모습을 지금 못 찍었는데, 자, 이렇게, 두 뿌리인데,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모습입니다. 길도 좀 제법 깁니다. 자, 그렇죠. 자, 이렇게 멋진 도라지들. 지금 이거 말고도 딱지를 보면 좀 큰 게 어디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, 자, 이런 애들은 좀 더, 나중에,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여기로 한번 와서 큰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지금 3부초. 자, 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양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, 자, 여기에 지금, 자, 약간 더 일찍 나온 것은 녹색이 더 좀 진하고, 자, 이건 좀 더, 자색빛이 더 강한 그런 삼부추입니다. 벌써 여기는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, 도라지랑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. 도라지 싹대들이 지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여 안에 어디서 좀 들어있을 겁니다. 자, 삼부추. 기력을 보충해주는 데는 삼부추. 또 봄에는 이게 제철 음식은 보약입니다. 자, 이렇게 삼부추가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것은 삼부추 작년 씨방입니다. 자,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 그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도라지가 엄청 많습니다. 또 그 백수호도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. 하지만 역시 그 조건이 그 바위 사이로 이렇게 쭉 길게 뻗었기 때문에 흙이 없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. 자, 여기에도 도라지 싹들 지금은 하산 중입니다. 하산하면서 보니까 아, 벌써 이렇게 도라지 순이 지금 자색 그 빛이 이렇게 벌써 움직였죠. 자, 이런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 하면은 그 태생이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는 자리이고 또 내두가 많이 길지 않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새순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이런 도라지도 나이가 많이 무겁습니다. 하지만 이런 도라지는 그 두께가 크지 않습니다. 태생이 워낙 조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마디마디 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도라지들은 그 먹어보면은 아주 매운맛이 강합니다. 자, 이렇게 멋진 장생 도라지가 순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엄청 빠른 올해 해입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